내가 귀가 밝은 걸 모르지? 죽은 사람을 팔아서 지금을 행복하려 하는 거니? 그러면서 염치도 챙기고. 잘한다. 그래, 산 사람은 살아야 되고 지금은 너무 귀한 거니까. 너희들이 부럽다. 별거 아닌 것들 다 죽을 거면서 죽은 친구가 옆에 있어도 자기 죽을 건 생각 안 하는 것들. 그러니까 저렇게 단정하구나. 얹혀 살고 싶어서, 의지하고 싶어서 젊은 사람한테 얼마나 좋을까? 저런 예쁜 후배한테 얹혀 살고 먹을 것도 맛있게 해주면 얻어먹고 그 집 앞에 산으로 산책도 다니고 그러고 싶은 거겠지. 급하니까 따질 것도 없고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이 나이 든 남자. 왜 사랑을 찾지 못하셨나요?